잠깐 여기 계신 역적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사항. 세 명의 역적 중에서 만약에 한 명이 배신하면은 두 명을 데스매치 보낼 수 있어. 그건 충심 쪽에서 언제든 받아줄 테니까. 오 천재. 어, 알겠어. 배신은 열려 있어요. 배신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한테 그럼, 전화를 하라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다 모여 있는 상에 저요. 아니 아니 그럼 잠깐 충심 모두 합의. 가장 먼저 배신하는 역적에게 우리는 생명의 증표를 드리겠습니다. 생명 증표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하락 지목 안 한다고. 역적 중 한 명이 나머지 두 명을 충신들에게 알려줍니다. 역적을 모두 알아낸 충신들이 오히려 역적의 승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명의 역적을 감옥에 보내 배신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배신의 룰은 간단해. 배신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알겠지? 배신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도 보호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서 역적 두 명 알려준다고 하면서 일부러 다르게 알려줘가지고 역적 승리할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네. 그거 줘야 돼. 이런 거 좋아. 형 역적 아니야. 너무 좋아. 이런 역적한테 도움 안 되는 저는 거. 역적이 아닙니다. 설명합니다. 진호 형, 충신에게 도움. 야, 우리 다 방으로 들어가자. 다 방으로 들어가.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잠깐만. 연수야, 잠깐만.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그 간단한 거지만 실수할까 봐. 다음 라운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훈이가 여기다가 2를 놨어. 뭐라고요? 뭐라고? 아, 씨! 못 들었어. 됐어, 너 그냥. 형, 우리 그럼 이렇게 할까요? 안 돼. 숫자를. 안 돼, 안 돼. 늦지 마. 잠깐, 헷갈려, 헷갈려. 어, 좋은 의도인데 안 해. 아, 진짜 좋아. 진짜 뭐냐면. 와, 진짜 멋. 와, 대박이다. 진짜. 너 어떻게 생각했어? 너 진짜 천재다. 나머지 숫자를 알려. 어, 그런 얘기 할 줄은 몰랐는데 안 해. 안 해. 불운의 천재 같은 느낌이야, 불운의 천재. 역적인 것 같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지만 역적들이 작당 모의를 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시간일 수도 있어, 그게. 자체 잘못하면은 거기에 역적이랑 충신이랑 같이 겹쳐서 보내면은 그 둘이서 합정 면접치도 있어. 뭐? 납작 만두로 한다고? 네. 다시 말해주세요. 역적 뭐라고? 그 형이 레이디 제인을 꼴렸어요? 감옥 보내는데 뭐라고? 역적이네. 저도 방송 봤어요. 감옥 보내는데 감옥에 역조하고 충신이 레이디 제인이랑 감옥 가고 싶다고? 같이 가고 같이 가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역적이 그때 이제 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틀을 만든 게 감옥에 갔다 나와서 거기에서 작당 모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형 그런 거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그런 만약에 트롤 하는 사람만 가져두고 무조건 우리가 천을 안 넘기고 끝내자 이거잖아 우리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역적 중에서 한 명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명이 대놓고 트롤 해. 천 넘겼어. 근데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 맞춰봐라 이래. 그럼 우리는 8분의 1을 맞춰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건? 그 상황이 돼가지고 천이 넘는 상황이 돼가지고 가면은 되게 충신도 힘들어지는 상황은 맞아.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절대 역적들끼리 작당 모의를 못하게 하고 똥줄을 태워가지고 역적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누구를 얘기를 할게 라는 거를 끌어내와서 역적이 완전 와해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한 명이 먼저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명이 먼저 하면은 나머지 둘은 거기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걸 하겠죠. 판단 되지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끝까지 똥줄을 태우게 해야 되는 거라고. 안 탄다니까. 그럴 때는 역적 세 명도 이거 듣고 있어 지금. 역적 세 명도 우리 안 탈 건데? 안 탈 건데? 나 그냥 900 내버릴 건데 이러고 있어. 근데 안 탈 것 같지? 네. 뒤로 가면 타게 돼 있어. 네가 제일 진 것 같아. 근데 마지막 선출된 왕이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생명의 증표를 획득. 그럼 마지막 라운드에서 마지막 왕. 충신일 것 같은 경남은 룰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요즘 자기가 역적인 룰 이해를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역적이 왕이 되면? 역적이 왕이 되면 게임 끝이지. 역적이 왕이 되면은 역적 둘을 지목 안 하고 딴 사람들을 뭐 저희 충신을 두 명 지목할 거 아니야. 그러면 왜 끝이지? 아유 끝이지 그러면 시작이냐? 끝도 시작도 아니고 중간이야! 그건 아닌 거야. 야 많이 컸네 경훈이. 경훈이 많이 컸어. 내가 박수 한번 줍시다. 훌륭해. 박수 한번 줍시다. 잘하는 거야. 어 잘하고 있어. 아 당황했어요. 아주 좋은 멘트인데 그거 안 해. 마지막 왕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거야? 왕은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뽑자. 안 돼. 재미뽑기 하면 안 돼요? 재미뽑기? 뭔 소리야. 그럼 우리 야, 오늘 죽은 사람 가위바위보로 뽑자. 이거랑 똑같이 뭔 소리야. 가위바위보 지금 얘기하는 사람 이준석. 어 컨셉 잘 잡았다. 그래서 오늘 현재 스코어 제일 믿을 만한 사람과 제일 못 믿을 사람. 여기서 근데 지금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거 공개를 일단 하겠지만 통계적으로 지금 두 명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아. 역적이? 두 명은 거의 알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한 명이 형이고?
아니라니까. 저의 역적 리포트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통계적으로 최정문 씨와 최현승 씨가 굉장히 지금 압도적으로 역적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연승이 형 이유 눈썹 떨림 세 번. 형은 아까 뽑았을 때 심정이 어땠다고? 거듭낸다 말을. 예, 깔리는 것보다 넘어가면서도 최소인 그런 숫자로 해야 된다. 역적인 것 같아 말하는 게. 거듭어. 룰을 열심히 읽는 거죠. 룰을 이렇게 과도하게 막 줄치면서 아 그렇군 이상해. 연승이 형 100%고 정문이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준석 씨 또한 특유의 그거 아시죠? 툭 치고 나가는 그 성격 역시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준석 씨 갑자기 뭐 가위바위보를 하자는 등 뭐 갑자기 내가 역적 같다는 등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오늘의 역적은 이준석, 최현승, 추정문이다. 이게 만약 맞으면 나는 진짜 셜록이 될 수 있겠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홀로 모여주십시오. 자, 다 같이 한 번에 나가세요. 갑시다. 자, 번에. 얘기하지 마시고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깨 같은 거 잡지 마시고요. 네? 어깨야. 가락. 따라 이거 몰스코드. 네. 난 오라고 얘기하지만은 3으로 잡아 심리적 저항성. 이 정도야. 기다리면 그 3. 그러니까 오라는 걸 계속 각인시키고 그걸 기준점으로 삼겠다 그러면은 5 정도까지는 안전하지 않을까라면서 오를 던질 만한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1, 2에서. 영훈아 5 넘기면 너 무조건 갇히는 거야. 아, 저 그냥 1번이니까. 형, 5 넘기면 무조건 감옥이야. 5 넘으면 계속 거기 있어야 돼. 내 턴 동안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 내 턴? 어. 한 턴만 해야 돼. 아, 첫 번에 너무 명시적으로 내가 역적이라는 거잖아, 5 넘기면은. 아, 아니야. 아, 나 근데 나 불안한 게. 오해 받을까 봐. 아, 나 진짜로. 날 잘 봐. 날 잘 봐. 진짜로. 5 넘기면? 아, 진짜로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아, 이런 게임 너무 힘들어. 근데 진짜. 제일 힘들어하는 게임. 각 플레이어들이 딜러룸에 들어가 제시받게 될 4개의 숫자는 순서대로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 숫자는 앞에 보이는 봉투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 30번 숫자가 이렇게 나와있다는 거겠죠? 이게 즉 패턴이란 얘기지. 3.14159 이런 거 아니야? 그래, 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야. 어? 1번 플레이어 김경훈 씨, 딜러룸으로 들어가 숫자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 김경훈 의심스러운데. 네, 김경훈 씨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패턴 찾는 건 뭐 일도 아니죠. 패턴만 찾으면 돼요. 저는 A에 1 가겠습니다. 네, A에 1입니다. 오. 야, 너 숫자 뭐였어? 1415. 잠깐 이거 적어놔야 돼. 1415. 1이 두 개야? 3.14159 이런 거 아니야? 3.14159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경훈이가 나왔는데 1415였어요. 너 저거 그거 알 그거 외워? 하이. 어. 3.14159. 아 159야?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 저는 항상 이해 그리고 증명 그리고 어떤 응용력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3.14159까지밖에 못 외우거든요. 이렇게 재밌으면은 그냥 나올 수 있는 적인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주의 얘기 맞다면 이렇게 나왔대. 근데 이게 3.14159일 수 있다. 나 이거 100짜리까지 알아요. 100짜리? 그 다음은 원래 뭔데? 얘기하지 마. 아니 형도 얘기하면서 형도 아니 얘기를 해요. 예. 같이 얘기해요. 같이 얘기해. 일로 와. 그래 알았어 같이 얘기할게. 이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웅진호 씨 딜러룸으로 들어가주세요. 이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다 올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홍진호 씨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면 파이가 확실하다면 정문이가 100짜리까지 오는데 100까지 왜요? 이게 원주율인데요. 이게 사실 무한소수거든요. 측정값이라서 끝없이 그 소수점 아래에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냥 재미 삼아서 좀 외웠었어요. 그거 외우는 사람 있어? 3.14159265359393838 써봐. 그럼 요번에 뭐가 나와야 돼? 3.14159265 9265? 9265가 나오면 돼. 야 미쳤지. 야 대박 B에 2 뭐가 나왔어? 뭐야? 뭐예요? 나 B에 2 했어. 뭐였어 숫자가? 뭐였어요? 나 뭐야? 나 9165 맞아! 9165 맞아! 야, 정훈아! 뭐 저는 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아이 뭐 저한테 잘 보이셔야 돼. 야, 대박!
벤사, 벤사 일로 와. 야, 그럼 지금 적자. 너 지금 다 외운다고 했지? 네, 적을게요. 종이 한 장 주세요. 여기 적어. 저 잠깐만, 책. 네, 어디 들어가서 하면 안 돼요? 너 혼자만 여기 들어가. 네, 아, 쭉 들어가지고 네 개씩 끊어. 아니야, 아니, 그냥 쭉 다 적어, 쭉 다. 9, 2, 1, 9, 3, 5, 7, 1, 6, 9, 3, 9, 9. 다음 3번 김유현 씨. 대박이다 진짜. 들어가 주세요. 역성 몰살. 여러분 배신합시다, 배신. 네,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김유현 씨. 여기 3 해야죠. B에 3. 아 근데 이거 두 개 버전을 패턴이 알아버렸어. 아,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딱 나오면 거기에 버전을 쓸 수가 없잖아. 그냥 이거 쓰고 나와 이러고. 그럼, 그럼. 다음 번에 너 이거 몇 써? 이거밖에 못 해. 난리다 난리. 네, AR과 배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숫자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해했다. 잘했네, 잘했네. 정말 다섯 체크한 거야? 아, 근데 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거거든요, 일단 다섯 번째. 4번이 793이고 3846이야, 형이 지금. 나야? 3846이야. 그럼 나 A에다 3 넣어. A에다가 3 쓰면 맞아, 793이야, 793이 맞아, 793. 나 A에다 3 넣는 거야. 대박이다, 쟤, 진짜. 네, 한분씨 숫자를 공개합니다. A열과 B열을 선택해서 숫자를 제시해 주십시오. A의 3. 네, A의 3. 아, 잘못했어. 다음 거 숫자를 먼저 알았어야지 여기다 놓는데. 네, 나가시면 됩니다. 야, 나 3 올렸는데 그 뒤에 것도 알아야 돼. 왜냐면은 내가 지금 들어와야 생각한 게 내가 3도 있고 4도 있었단 말이야. 어? 근데 만약에 그 다음 숫자에 3이 있다면은 내가 여기다 4를 올리는 게 맞잖아. 다음 걸 알아야 돼. 좀 까먹어가지고 지금 한 6, 70짜리밖에 모르거든요? 70짜리밖에 돼요. 근데 뒤에가 만약에 세트가 바뀌었으면 그거는 제가 저 순서 나오는 거 보면 아니까 만약에 두 개가 바뀌었어도 알 수 있어요. 잠깐만. 나 2643이래. 아니야, 그 다음 거 숫자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2643, 다음 거. 그 다음 걸 알아야 4를 어디다 놓느냐는. 다음 게 그러면은 383. 3832. 3이야? 네, 3이. 383이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8이 돼버리잖아. 그래도 4를 놔주면 어쩔 수 없어. 근데. 네, 이준석 씨. A의 4살.